바다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기존에 네. 많이 패배를 해왔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더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 와중에 조금 더 뭐 1, 2분이라도 더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아실 수 있게 뭐 말씀드리자면 아 오늘도 역시 좀 아쉽게도 드리드 선수가 출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이제 대기 라인업을 보니까 PQQ, 엔지니어스, 망고 이렇게 세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쉬운 소식이긴 한데 일단은 뭐 건강부터 회복하는 게 그렇죠. 네. 또 중요하겠죠. 일단은 네, 첫 뱀 같은 경우는 시간을 거의 안 쓰는데 예, 좀 쓰는 걸 보니까 약간 조금 다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준비할 시간이. 일단 양 팀이 다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네. 이제 한쪽 팀에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가 네.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살짝 네. 네, 다시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픽 딱 구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뭔데? 바로 이전에 해외 쪽 그런 경기를 또 보고 왔어요. 약간 이제 양상이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의 그런 그 경기들을 보니까 좀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는 정말 북미만의 뱀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미는 이드리스를 아예 신경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밴도 안 하고 픽도 안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유럽은 합니다. 근데 동아시아만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북미 성향과 그리고 이제 그 동아시아 성향이 유럽에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드리스는 흑기과 같은 그런 그 영웅들을 좋아하는 하는데 그와 함께 북미처럼 뭐 타격 패타를 쓴다고 하는 것도 역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두 지역의 그런 그 스타일을 좀 유럽에서는 조금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북미 같은 경우는 북미 나름대로의 뱀픽을 하는데 그래서 북미에서는 또 1티어로 이제 손꼽히는 그런 그 라인업을 좀 보니까 언급을 드렸던 그런 그 타격 패탈 진짜 핫해요. 무조건 웬만하면 선배 아니면 선픽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라임이 유독 많이 등장해요. 네, 그런 그 성향을 좀 이제 지역마다 좀 띄고 있습니다. 진짜 연구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연구가 또 밑바탕이 깔려 있다 보니까 또 좋은 해설, 또 화영재 해설을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분들. 손가락이 안 되면. 네, 눈이라도 열심히 굴려야 돼요. 네, 열심히 봐야죠. 네, 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진짜 연구 정신.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한꺼번에 다 연구를 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뭐, 북미는 어쨌든 타격 패타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상당히 좋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드리스를 밴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동아시아만큼은 아니지만, 반 정도? 두 번째 라인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뱀픽 때 조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드리스가 거의 첫 번째잖아요. 벤을 먼저 당하거나 아니면 픽을 먼저 하거나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약간의 이제 성향 차이가 좀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타격 패타를 몇 번 해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체 얼마나 좋길래 북미 이렇게 많이 하자 하고 좀 약간 해봤더니 생각보다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딜도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생존기가 있는 딜러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또 매력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자주 등장하는 느낌이 좀 있고 실제로도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을 보니까 랭크 게임에서도 곧잘 쓰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왜 동아시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좋은 건 알아도 좀 우리 팀 성향에 맞추려면 또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팀들이. 원래 이제 추구하던 그런 그 스타일과 뭐 조합 그리고 동아시아만의 또 메타가 있잖아요.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이번 주에 한 팀 이상 정도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한번 오늘이나 내일 기용할 수 있을지요. 그렇죠. 뭐 네. 북미 쪽에서는 뭐 타카가 나왔을 때 페탈로 카운터 치는 뭐 굳이 그런 그림이 아니더라고 네.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먼저 가져가는 그렇죠. 예, 타격 페탈을 사용하는 네.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고 우리 그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카가 나와야지 그 카운터로서 페탈을 거의 꺼내잖아요. 네. 나와도 거의 웬만하면 그냥 타격 페탈은 또 아니고 그렇죠. 그냥 수정 페탈로 가서 그렇죠. 정글 정도 도는 네, 그런 네.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대회에서 만약에 어느 팀이 됐든지 간에 한번 검증을 좀 완벽하게 해주면 네. 그것을 보고 많은 팀들이 또 연구를 할 텐데 아마 모르진 않을 거예요. 뭐 타격 패턴에 대해서 뭐 선수들이 모르진 없어.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아직은 뭐 쓰지 않은 걸 뿐이지 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계속 나오게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뭐 페탈뿐만 네. 아니라 뭐 크롤도 그렇고요. 네. 크롤도 사실 동아시아에서 안 보인 건 아닌데 네. 뭐 북미나 유럽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한 명만 다른 영웅을 연구해가지고 쓴다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게 한 명의 그런 그 영웅을 바꾸면 팀의 다른 선수들 거기에 적응을 또 같이 해줘야 되고 또 그걸 위한 조합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에서 연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명, 세 명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뭐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또 변수가 생겼죠. 최근에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졌어요. 네. 오늘은 이제 대회는 기존 패치 버전으로 하고 이제 약간 그 준비 시간을 주면서 이제 바뀌게 된 패치에 맞춰가지고 아마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대회 양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회 양상은 오래 못 봅니다. 그렇죠. 네, 타격 페달도 지금 막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 버전에서 영향을 좀 받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다시 또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때 좋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패치게 되면 뭐좀 보기 어려웠던 영웅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네. 또그 영웅을 많이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쁨에 넘칠 수 있는데, 아 네. 물론 뭐 패치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대회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기존에 있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의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측면. 뭐 만약에 오늘 뭐 타격 페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생각해보니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근데 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후에 이제 패치된 버전으로 대회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알고 있는 개념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아는데 쓰지 않았던 것들 네. 혹은 준비를 했는데 좀 결정적일 때 쓰려고 일부러 아마 타겟 패턴 할줄 아는데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몇몇 네. 팀들은 그랬다면 이제 이번에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블루가 에이스, 그리고 레드가 락스예요. 네, 일단 혈킷을 먼저 밴을 해준 건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트리스를 가져오기 위한 밑작업이라 볼수 있는 거겠죠. 네. 다만 이제 북미 기준으로 본다면 또 이트리스를 위한 흑킷 밴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흑킷이 더 핫해가지고 네. 네, 흑킷 자체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밴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흑기섭 밴이 좀 의미가 있어요. 말씀해주신 이드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캐스트로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수단이 되기 그것도 때문에. 돼요. 왜냐하면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정확할 수 있는 게, 캐스터를 썼을 때 까다로울 수 있는 게 흑킷과 또저 이들이 있습니다. 돌진 영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스터 입장에서는 길을 뽑기 좀 까다롭거든요. 보통 이제 에이스 게이밍은 여기서 캐스터를 가져가는 선택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고민은 이거예요. 예. 캐스터를 그냥 정말 가져올 거냐, 아니면 랜스를 가져올 거냐인데, 야, 캐슬이. 캐슬이? 자, 좀, 글쎄요. 기존 뱀픽과는 다른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이스 게이밍. 물론 캐서린은 좋습니다. 네,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썩뭐 가장 먼저 가져가거나 뭐 밴을 하거나 하는 모습은 안 나왔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캐서린이 곧잘 등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게이밍은 또한번더 락사 아르마다를 좀 속이는 그런 그 조합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자, 락사르바는 여기서 캐스트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랜스를 네. 선택을 해줍니다. 일단 뭐 원래대로라면 이제 양팀 모두 랜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랜스 쟁탈전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에이스 게이밍은 오히려 캐서린으로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캐스트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도 락사르마다는 캐스트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본인들이 가져갔으면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네. 살아있다라는 거. 그러면, 근데 뭐, 자, 일단 아직 밴이 안 나왔고, 만약에 에이스 게이밍이 캐스트롤을 밴안 하면 락사르마다 가져갈 네, 건가요? 가져갈 수 있죠. 이건 이제 오히려 락사르마다는 이중으로 견제한 겁니다. 밴을 내도 너희가 해야 될 걸?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관심 없지만 에이스 게이밍이라면 주력으로 쓸수 있는 바티스트를 밴을 해버리게 되면서 일단 지금의 그 밴픽을 락사르마다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크럴을 밴해줬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에이스 그렇죠. 게이밍도 락사르마다가 좋아하고 네. 즐겨 사용했던 크럴을 밴을 해주면서 살아있는 캐스트럴을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캐스트럴 봐야 되겠죠. 찰크맨에 대신에 이제 우리는 락사르마다의 캐스트럴보다는 크럴을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사실 뭐 캐스트럴을 계속 언급드린 이유가
에이스 게이밍 하면 캐트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락사라마다도 곧잘 또 활용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아, 이건 이제 견제를 결과하는 거죠. 그렇죠. 쓸 줄 알고. 네. 자, 이렇게 빼앗아 오지 않으면 에이스 게이밍 캐스트로 분명 할 테고, 그러면 우리가 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락스가 캐스트로 결국 가져갑니다. 복스 최근에 알파. 와. 알파가 패치가 된 그러니까 일반 지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패치가 된 상태에서 알파 진짜 좋고요. 네. 지금인 대회에 패치 되기 전 버전이긴 해도 의외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1티어급은 아니어도 그 다음 티어급 정도의 디우는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동아시아에서도 알파를 통해서 좀 지도원이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믿고 써보는 것 같은데 의외인 건 락사라마다의 조합입니다. 에이스 게이밍이 원래 잘하던 철거 쪽 조합을 갖죠. 이건 계속해서 운영으로 가겠다. 그렇죠. 강제로 대치 구도를 만들고 장점이 포킹을 살려서 일단 빠르게 포탑을 네. 제거하겠다. 자, 이런 전략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조합이거든요, 락스. 이제 락사라마다가 지금 가져간 저 조합은 에이스 게이밍의 이제 원래 좋아했던 그렇죠. 조합이던데 저 조합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걸 깼던 락사라마다가 보인 적이 있잖아요. 훨씬 더 긴 사거리로 때려렸을 때 캐스터리과 사무엘이 뭔가 조금 곤란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에이스 게이밍이 지금 거리 싸움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최근에 좀 유행을 하는 돌진 조합으로 그런 파이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미 돌진할 수 있는 영웅이 먼저 다 밴이 돼버리고 사실상 에이스 게이밍의 조합은 돌진형이긴 한데 돌진 조합의 그런 대표적인 조합까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페널티를 안고 있는 걸 에이스 게이밍이 얼마만큼 조금 극복을 할 수 있을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캐스럴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스카프가 핫한데 네. 또 스카프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신기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스카프는 진짜 그 최고급의 대우를 받아요. 네. 국내에서는 선밴도 예, 종종 나올 정도인데 이게 이제 의외인 거죠. 이제 지역마다 그런 그 성향이 조금 있고 게다가 어느 쪽에 그런 그 메타가 더 좋다 이걸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서로 맞붙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제 연말에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도 다만 최근에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측면. 네. 사무엘은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정말 가끔씩 잊을만하면 나오는데 네. 장점은 무난하게 여러 그 부분에 좋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모두가 노멀하게 좋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또 좋은 느낌까지 이제 없어졌어요. 한때는 그렇죠. 사실 그 너무 사무엘의 극강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하지만 이제 몇 차례 패치 그리고 이제 메타의 그런 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에 그런 그 사무엘의 포스는 약간 좀 줄어든 네, 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에이스 게이밍 대 락사르베다 8강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약간 좀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네. 이제 선수가 좀 더 세팅을 해야 되나 봐요. 살짝 퍼즈가 걸려 있습니다. 네. 약간 조금 착전기다 보니까 네. 선수들도 약간 좀 더 시간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큼 첫 번째 경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평소 그쵸.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것들도 지금은 좀 이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에이스 게이밍도 그렇고 락사르마다도 그렇고 첫 번째 경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네. 이 첫 번째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흐름에 말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팀이 오늘 같은 그 이제 3주차에서는 반드시 또 우승을 해야 되는 양 팀이라서 그렇죠. 예, 놓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예민할 겁니다. 이게 정말 웬만하면 별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신경 쓸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액정에 내가 그 만졌던 그 지문의 그런 흔적이 딱 보였을 때도
평소 같으면 별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왠지 그걸 닦고 해야 될것 같고. 네. 네. 이런 그 작은 것들이 지금 민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완벽한 세팅을 추구하고 있어요. 꼭,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또 선수들의 입장인 거고요. 네. 자, 에이스 게이밍과 락사르마다가 자, 2주 차에 분명히 미끄러졌기 때문에 자, 연습을 더욱더 많이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아, 락스랑 이제 에이스 그 선수들이 네. 현재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라스베이거스 좋은 곳에 가 예, 있어요. 미국 네. 발음 진짜 안 되네요. 아주 그 가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한번 가면 평생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정말 네. 재미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쪽에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좀 문제가 그렇죠.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접속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살짝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조금 더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으면 사실 뭐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는데, 거의 없죠. 네, 그리고 평소에 했던 곳에서 하니까 미국은 해결이 사실 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너무 멀어서, 멀기도 멀고, 네. 그리고 인터넷이 아마 해외 좀 나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한국만큼 문제 없이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 잘안 돼요. 예, 예. 정말 뭐 하나가 꼭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괜찮아도, 이게 한두 시간 한 번씩 가끔씩 뭐 끊긴다거나 뭐 지연이 된다거나 약간, 네. 의외의 그런 현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이제 양팀 모두 오늘 경기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또 일시정지가 좀더 요청이 될 그렇지. 가능성이 좀 아니, 높겠죠? 심지어 정말 그 호텔에 가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게 호텔에 가면 뭐잘 되는 데도 있고 뭐안 되는 데도 있긴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 가면 무조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되긴 되는데 이제 텍스트 정도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예. 속도일 때도 있고 이미지를 읽는 건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어떤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스베거스를 한번 가기는 했었어요. 예. 아. 한번 갔다 왔었죠. 어떤가요? 뭐 정말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광란의 밤인 것 같고 그쪽이 거기 워낙 그 24시간 불이 안 꺼져서. 그쪽 그쪽은 이제 뭐 카지노도 많이 있고 막 예. 그러잖아요. 뭐 넓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듣기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호텔 자체적으로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보여주고 한다던데. 아, 거기까지는 뭐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저는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서. 네. 근데 그쪽 세계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경만 해도 뭐 시간 잘 아, 간다면서요. 뭐 쇼도 많고 구경도 해서. 했고, 뭐 조금 하기도 했는데, 네. 좀 잃었어요. 저 그쪽을 워낙 몰라가지고, 그냥 유명해 재미로. 본 적은 있나요? 아, 그거는 못 봤어요. 뭐 자주 온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아, 뭐 영화 촬영도 많이 아, 하고 근데 아니면 그거는 못 봐요. 관광으로도 오니까 제가 유명 있었을 사람들도. 때는 그거는 못 봤고, 그냥 그쪽 뭐 거리 좀 구경하고 뭐 이제 그 경기장도 좀 구경하고 뭐그 정도 선? 저도 이제 갈 뻔했다가 저는 여권의 기한이 만료된 걸 몰라가지고. 아, 그게 안 됐으면 가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 문제 없었으면 가는 건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유효 기간이 이미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 잘하고 꼼꼼하고 다 챙기고 뭐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양반이 그것 때문에 그 거기를 못 가서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여권을 준비할 일이 있다면 추천을 드리자면 단수 여권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게 복수 여권. 네, 이게 기한이 충분히 제공이 그게 되거든요. 길지요? 네, 그게 길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약간 비용 차이 약간 있긴 있어요. 처음에 맞출 때. 조금 더 이제 복수가 좀더그 비싼데, 제가 그 여권을 맞출 때가 이제 어렸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1만 원, 2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까먹은 거죠. 당연히 의뢰 여권 맞추면 한 10년은 가는 거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거 나중에 뒤늦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미, 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아닌가요? 거의 한 7년 전인가 그럴 7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6년? 6년 전인가? 그쯤입니다. 자,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 첫 번째 경기죠. 에이스 게임의 락사르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뭐 혹시나 네. 예, 경기가 좀 멈춰지거나 그래도 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양 팀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는 크리에이션 선수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네. 아마 크리에이션 선수는 그럴 것 같아요. 골라놓고 나서 아 맞다! 이거 미세한 컨트롤이 안 돼요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한 팀은 미국에 있고 한 팀은 한국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양팀 모두 미국에 있어서 공평하긴 한 거예요. 그런 건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인 네.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일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요. 네. 자, 일단은 1레벨 싸움을 적극적으로 뭐 펼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어느 쪽이 포기했을 때 이제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죠. 에이스 게이밍은 1레벨 싸움을 과감하게 포기해 주면서 최대한 이제 그냥 운영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락사라와다가 똑같이 운영을 간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복수의 정말 멋진 모습을 봤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3주차 첫 번째 경기에서도 또 복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네. 일단 이제 여기서 세 선수 모두, 그러니까 락사라와다는 신발을 모두 하나씩 이제 준비를 먼저 해줬는데 이건 불리한 싸움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신발 중심에 살짝만 데미지 덜나오면 어때? 대신에 아예 거리 자체를 주지 않겠다. 왜? 은근히 보면 그 망고 선수나 엔지니어스 선수나 뚜벅이잖아요. 먼 거리긴 해도 네, 물렸을 때 답이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데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이스 게이밍은 장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장로를 시도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양보를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싸움을 거는 건데 네. 이건 자, 이번에 위쪽에서 1.4 하지만 아래쪽으로 빠지는 크리에이션. 네, 한타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냥 이제 보통은 사무엘이 있는 쪽에서는 초반 싸움을 피하긴 해요. 네. 네, 6레벨 근처 최소한 이제 4레벨 이상을 이제 준비할 때까지는 싸움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게 효율 문제인 건데 근데 지금은 한타 자체를 기분 좋게 열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알파가 일단은 패시브를 줬는데 네, 패시브를 믿고 시간을 살짝 끌어본 것 같은데 네. 자,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죽었고요. 약간 좀 역부족이었었고요. 이렇게 되면 카정을 좀 세게 당했죠. 그렇죠. 네, 좀 빼앗긴 게 맞습니다. 네. 에이스 게임이. 자, 에이스 게임이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예, 지금 망가졌어요. 이건 격차가 제법 벌어지겠는데요. 이게 조금 의외의 타이밍에 카장까지 심하게 당해가지고 지금 아이템 준비 상황에서도 살짝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락스는 한 번도 한타를 낼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락스가 살짝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렸던 한타에서 또 한 번 더 네, 이렇게 킬이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락사라마다가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타사 선수가 또 죽으면서 킬스코 2대0. 역큰데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에이스 게이밍의 초반에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죠. 네. 게다가 복수가 체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앞쪽으로 자신감 있게 나와서 CS를 못 먹고 있고 네. 조심스럽게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거리에서 밀리는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나가서 싸울 정도로 대등한 상황이면 그냥 부시적 이용해서 어떻게 들판이라고 할 텐데 지금에는 서로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사거리가 긴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자, 주도권을 락사르마다가 잡은 가운데 계속해서 레인 쪽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라는 영웅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 더더욱이나 할 게 좀 없거든요. 이게 화력 자체에서 찍혀 눌리게 되면 뭐 패시브 보고 의미 없어요. 네. 그냥 잡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찌르기 들어가진 않았지만 포탑을 먼저 파괴하는 락사르마다. 그러니까 알파가 못해도 이제 반반 정도는 가졌어야 되는데 네. 지금 반반이 아니라 락사르마다 쪽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상태예요. 그렇죠. 만약에 조합이 반대면 초반 약간 밀린다고 해도 포탑 근처에서 버티는 식의 운영이 되는 게 지금의 락스 조합이에요. 그런 조합이 이제 원래 그래서 에이스 게이밍이 추구했던 조합이잖아요. 초반 약간 풀리지 않는다고는 해도 버티면서 운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조합이 원래 지금의 저 캐스트럴 사무엘 조합인데 오히려 이제 이 조합을 락스가 해버리다 보니까 에이스 게이밍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운영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락사르마다가 첫 번째 포탑을 민 상황에서 뭐 금강까지 있다가 시도할 거고 그리고 포킹할 수 있는 영웅이 둘이나 있어서 대충도 그렇죠. 해서 정말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랜스를 쓰기에도 상당히 수월한 것도 있죠.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는 곳에다가 찌르기를 적중시키는 건 정말 또 쉬워지는 거라서 랜스는 더더욱이나 좀 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에이스 게이밍이 기존에 보여왔던 그런 정교함과 섬세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경기 운영이에요. 네, 지금 딜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스카시 선수 방금 스킬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에이스 게이밍이 보통 안 보여줬었는데. 네, 그렇죠. 방금 아이템도 아까 거의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네. 자, 빈틈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네, 2차 포탑도 상당체를 많이 빼놨고요. 또 한 번 들렸고. 킬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역공 펼쳐보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네. 자, 이거 더블 킬에 설마. 일단 여기까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방금 이제 락사나가다 오랫동안 레인에서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포탑 근처에서 싸움을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아이템을 한 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에이스 게이밍의 그 기회를 일단 놓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도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네. 금강물을 가져오면 모를까 그냥 하전 정도에서 만족을 하게 된다면 할 게 아직도 많죠. 아, 지금 여러 차례 얻어 맞았었고 이번 그 전투에서는 한 번 대갚아줬는데 에이스 네. 게이밍이 아직은 예, 유리하다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주도권은 아직도 락사나바다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락사나바다는 일단 이 중앙지역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금강을 먼저 가져가는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폭스가 체력이 빠져 있으니 집으로 가고. 네. 이 시기에 뭐 금강을 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일단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네. 상대 위치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전에 한타는 한번 어쨌거나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이스 게이밍의 그러니까 반격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락사나마다도 그냥 2차 포탑 저 거의 다 깨놨으니까 저거 깨고 나서 금강 쪽으로 끌고 와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포탑까지 밀었고요. 7분 때 밀었어요. 굉장히 네. 빠른 시간에 포탑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 확실히 조합이 이런 식으로 포탑 깨기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금강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냥 포탑 압박을 계속 놓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운영을 보면 충분히 좋은 거죠. 네. 3차까지 깨면 7분 이제 채 넘어는 3차 깨면 이건 압도적인 겁니다. 아, 이거 에이스 게이밍 사전거리 싸움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텐데요. 아, 이게 정말 너무 아파요. 네, 반대로 보면 에이스 게이밍은 원래 좋아하는 조합에 당하니까 더더욱이나 좀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포탑이 깨지기 직전에 역공을 펼쳐서 하나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알파의 어그로 끄는 그런 그 능력이 일단 도움을 많이 줬죠. 네. 자, 그러나 추가 포인트까지 가져와야 그 다음을 좀 뭔가를 시도를 설계를 해볼 텐데. 네. 추가 득점이 미미하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까지도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에이스 게임이 자리 줬다 볼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항상 드릴 말씀이 이제 뭔가 조금 1킬 이상을 뽑아냈을 때 추가 성과를 만들어야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의 포탑을 하나 낀다거나 아니면 금관을 가져온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더 이득을 챙겼다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운영은 락사나바다가 괜찮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킬스코 3대3이지만 포탑의 숫자가 다릅니다. 일단 락사르바다는 세 번째 포탑 체력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락사르바다는 첫 번째 포탑도 살아있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에이스 게이밍이 한번 해낼 수 있으면 좋은 게 한타를 1킬에서 2킬 정도 내면서 만들어내고 그 승리를 이제 금관까지 가져오면서 1차 포탑을 깬다. 네. 이거 한 번이면 바로 이제 거의 오디오 비슷하게 이제 맞춰나갈 수 있긴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정말 이상적인 한타를 상대 진영에서 해야 가능하죠. 우리 쪽에서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한타에서는 에이스 게이밍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잘 락사를 받다가 일단 사무엘이 포킹이 굉장히 좋죠. 네. 확실히 지금 상대가 좀 약간 아이템이나 성장에 약간 밀리다 보니까 좀 파고들면서 싸워지는 조합이 파고들 수 없잖아요. 그럼 포킹 쪽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타가 벌어집니다. 와, 기대 장벽. 기대 장벽이 좋았고요. 네, 찌르기는 실패했으나 기대 장벽이 좋았는데. 자, 그러나 있어봐. 오, 들어가면서 그래도 오히려 큐를 먼저 만들어내는 에이스 게이밍. 네, 에이스 게이밍이 뭔가 그래도 교전력이 그렇게 크게 밀리는 느낌이 일단 아니에요. 운영에서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긴 하지만 한타력에서는 일단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탑까지 깨야 의미가 있겠죠. 네, 자, 이번 기회에 포탑을 밀어줘야 되는데 자, 밀 수 있을까요? 알파가 버티는 동안에 깨야 됩니다만. 알파가 오래 못 버티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 게이밍이 좀 급했죠. 그래서 알파의 패시브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깨겠다는 거였는데 확실히 아이템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딜이 좀 부족했었죠. 네. 그리고 엔지니어스의 캐스트롤도 엄청난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사실 락사나보다는 지금의 조합을 계속해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에이스가 원래 좋아했었던 그 운영 중심으로 가도 충분하긴 한데 꽉 차이는 금극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스노볼을 더 굴리기는 최적화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비하고 3차 포탑을 깨기만 하면 이 다음에 크라켄 타이밍까지도 뭐 이 유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캐서린이 스틸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자 결국은 빼앗아 먹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일단 글로벌 골드가 3천 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실스코 5대4로 락사르마다가 앞서고 경기도 좋아요. 네. 크리에이션 선수가 약간 이제 약간 아이템 트리를 이제 평소에 복스가 만들었던 것과 이제 다른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긴 한데 아직은 변수를 만들기는 살짝 좀 아쉽죠. 네, 한타력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이제 비로소 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알파와 캐서린이 어떻게 또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한타를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에이스 게이밍. 어쨌든 복스는 잘 커서 네. 예, 복스의 성장이 좋아서 그 딜을 복스의 딜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알파랑 캐서린이 유혈에서 시선 끌어주고 이제 버텨지고 있을 때 그 와중에 이제 복서가 파고들어서 프리딜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고요. 특히나 이제 캐스터리나 사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딜템의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파고들 수만 있으면 크리에이션 선수가 이제 그때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항상 거리에서 약간 밀린다는 점. 이 점을 극복해야 되겠죠. 자 유리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락사르바다가 먼저 상대 수정 보초를 잡았고 일단 에이스 게이밍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타의 각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게이밍은 사정거리 싸움이 안 되니까 한타를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서로 포탑이 없는 곳에서 싸워야 그나마 괜찮은 건데 이걸 이제 깨놓고 한타를 열겠다는 거죠. 자 일단은 포탑을 깼어요. 네 포탑 터졌을 때 데미지를 받은 상태인데 아 이게 확실히 포킹을 얻어맞고 있는 상태면 아 이게 좀 불리하죠. 네. 맞고 시작을 하니까 한타를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없는 에이스 게임이. 네. 일지령까지 해서 알파까지 어떻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캐서린이 네, 뚜벅이에요. 아, 이렇게 자, 그러나 아래쪽에서 그렇죠, 복스. 캐서린이 시작 끌 때 터졌어요. 복스가 터졌어요. 네. 아 이게 서로 이제 캡틴을 하나씩 빼놓은 상태에서 딜러끼리 한번 활력 싸움 보자는 거였는데 네. 아, 순간 활력 락사라보다가 아주 좋았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에이스 게이밍이 일단은 캐서린이 시간을 벌고 있는데 에이스 나왔고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그러니까 만피였을 때 확실하게 파고들어서 한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얻어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명 한 명으로 나눠서 캐스터롤은 포탑 마무리할 수 있으면 네 마무리하고 이 상태에서 금관 가져오고 이 다음에 나오는 크라켄에 대한 대비만 하면 락사라바드의 첫 번째 세트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야 에이스 게이밍이 원하는 구도의 한타가 나오게 될지 일단 네.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락사르마다 포킹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렇죠. 일단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크리에이션 선수는 방템보다 딜템을 어떻게든 뽑아내면서 딜보적으로 지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이제 에이스 게이밍은 스카실드 선수와 타 선수가 좀 각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각에서 복스가 얼마나 옆에서 사각지대에서 파고들 수 있느냐인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락사라바다의 두 명의 딜러 라인이 잘 피하고 있어요. 네. 이전에도 한번 2대2 딜러끼리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먼저 녹여버리는 데 성공했었죠. 잘 피하기도 하지만 또 잘 커서 딜이 엄청 잘 나와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죠. 락사라바다는 현재 운영까지도 잘 풀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합의 성향을 봤을 때는 한타를 지더라도 나쁠 게 없는 조합인데 지금은 뭐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타력이 서로 뭐 5대5였지만 이제 서로 성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앞서 나갑니다. 네. 그냥 이제 뭐 복싱 조합이라고 해도 한타에도 상관이 없어요. 절명시도 하필이면 아까부터 복수가 맞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을 에이스 게이밍은 벌기 어렵죠. 뭔가 더 대치하기도 어렵고요. 당연히 그나마 다행인 건 카정을 아주 심하게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이스가 유리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상대의 포탑 계속 압박 넣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카정 계속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클럭자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래쪽에서 문제는 이게 싸웠을 때 먼저 킬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중반 이후부터는 킬을 오히려 먼저 상대 락사라바다가 가져가고 있죠. 아 에이스 게임이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아 안전거리 확보를 락사라바다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거리를 못 좁히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크레이지 선수 4대 1템 완성은 했거든요. 이게 붙어서 때릴 수만 있으면 정말 순식간에 잡아낼 수 있는 딜을 탔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복수가 딜을 잘 넣어줘야 되는데요. 네. 아, 알파가 체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복수는 딜 넣을 준비는 끝났는데 이제 버텨줘야 될 우리의 근딜러 라인이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을 끌어줄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뭐 알파가 도망을 못 가고 아 정말 안타깝게 정말 불쌍하게 죽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다음 기회 보자는 거죠. 에이스 게이밍도 사실 지금은 한타를 억지로 해서 열기보다는 차라리 한 명 정도 전사자가 나온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우리 편의 베인커리스타를 파괴될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3대3에서 좀 빈틈을 만들 수 있는 저류의 기회를 한 번을 노리자는 겁니다. 딱 한 번에. 자, 그리고 스틸. 하지만 아직은 조금 네, 포획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네, 자, 아래쪽에서 캐서린 시간을 보고 아, 물렸어요. 크리에이션이 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네. 자, 이러면 크라켄을 계속해서 락스는 시도하고 이것을 캐서린이 만약에 스틸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스틸하기가 좀 어려 보이는데요. 네. 아, 안 돼요. 아, 네. 역시나 안 되네요. 네, 지금 그 락사라바단은 지금까지 좀 스틸을 많이 허용한 팀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했네요. 예. 네, 딜 뭐 중간에 과감하게 끊어주면서 아예 스틸 자체 시도도 못하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락사르마다 일단 거의 이 정도 분위기면 일방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특히 뭐 PQQ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인가에도 개인 방송을 또 했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랜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락사르마다의 분위기는 네, 더더욱 좋습니다. 잘. 네. 아, 이거 막기가 일단 에이스 어렵죠. 게이밍이 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어떻게 좀 정리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시간을 주지 않고 락사라바다가 너무 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더 도가니 활용해 주면서 사실 지금 타이밍 킬을 만들어 내도 지키기가 쉽지 않죠. 크라켄 자체를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요. 아, 자, 에이스 게이밍이 자, 이거는 어떻게도 막기는 막겠지만 에이스 게이밍이 일단은 경기는 굉장히 예, 불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네, 있고요. 그렇죠. 아, 이게 초반에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에이스 게이밍과 이제 락사르마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핑이 좋지가 않아요. 예, 한국에 에이스 게이밍이. 예. 예. 아, 락스는 한국에. 네, 에이스 게이밍이 그래서 이제 평소에와 아... 평소와 같은 이제 100% 경기력을 약간 좀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그 상황이라는 아... 점이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이제 부분인 거고요. 아, 일단 에이스 게이밍 이제 핑이 안 좋아가지고 그 SMC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어필을 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좋은 핑을 가지고 그냥 감안하고 경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네,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해외 네, 대회 그러니까 그 좀 많이 나가본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이제 그 특히 아시아와 북미의 그런 그 핑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괜찮긴 해도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감수를 해야 될 네,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스 게이밍 기존과는 좀 다른 경기 운영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건 이제 팀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어요. 이건 원래 네, 에이스 게이밍이 뭐 섬세하고 정교한 플레이를 잘하는 팀으로 네, 뭐 유명했고 뭐 주차별 우승도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그런 팀인데 자, 미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원하는 그림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보통 핑에 가장 잘 나올 때가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북미와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그 핑을 보면 잘 나올 때 120, 150 가끔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150, 200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제 컨트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잘 못 느낄 약간 거슬릴 정도의 상황이 나오긴 해도 이제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나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약간 그때는 체감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정정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양 팀이 이제 라스베이거스 이제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걸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락스는 한국에 있고 네, 에이스 게이밍만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양쪽이 모두 이제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어요. 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패치가 되자마자 예, 대회 서버에 적용을 안 해요.
조금 더 팀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패치 관련돼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될 때까지 시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패치되기 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에이스게이밍이 알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알파가 억울해 끌어줄 때 어떻게든 딜을 퍼버돼야 되는 거죠. 자, 딜을 복스가 퍼부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해요. 네, 사실 지금 성장 격차 치고는 진짜 잘 붙어준 거긴 한데 아, 락사라보다가 회피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방금의 사실 결정적인 기회였었거든요. 에이스게이밍이 그렇게 20분 동안 기다렸던 그 한 번의 타이밍이 나올 뻔했는데 아, 락스가 확실히 잘 피해요. 네, 우리의 조합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죠. 급습을 당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포킹을 먼저 해놓고 체력을 갈가넣고 싸우는 게 아니면 무조건 피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맞습니다. 자, 에이스게이밍이 일단은 크라켄을 빼앗겼지만 자, 정글로 나와가지고 한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복스가 녹으면 한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메인이었거든요. 에이스게이밍의 화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크리에이션 선수가 먼저 잡혀버렸기 때문에 아, 지금의 이 한타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크라켄도 빼앗겼고 한타에서 또 패배도 했고 네. 에이스게이밍이 이것을 막기가 어려워졌어요. 복스가 태어나려면 25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락사보다는 생각보다 좀 손쉽게 첫 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아, 죄죄. 자, 락사르마다 에이스게이밍 3주차 파이널 첫 번째 경기에 승리팀은 락사르마다네요. 네. 경기 뽑아내면서 딜 부족으로 지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이제 에이스게이밍은 스카실 선수와 타 선수가 좀 각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각에서 복스가 얼마나 옆에서 사각지대에서 파고들 수 있느냐인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락사라바다의 두 명의 딜러 라인이 잘 피하고 있어요. 네. 이전에도 한번 2대2 딜러끼리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먼저 녹여버리는데 성공을 했었죠. 잘 피하기도 하지만 또 잘 커서 딜이 엄청 잘 나와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죠. 락사라바다는 현재 운영까지도 잘 풀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합의 성향을 봤을 때는 한타를 지더라도 나쁠 게 없는 조합인데 지금은 뭐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타력이 서로 뭐 5대5였지만 이제 서로 성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앞서 나갑니다. 네. 그냥 이제 뭐 복싱 조합이라고 해도 한타이도 상관이 없어요. 절명시도 하필이면 아까부터 복수가 맞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을 에이스게이밍은 벌기 어렵죠. 뭔가 더 대치하기도 어렵고요. 당연히 그나마 다행인 건 카정을 아주 심하게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이스가 유리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상대의 포탑 계속 압박 넣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카정 계속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클럭자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래쪽에서 문제는 이게 싸웠을 때 먼저 킬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중반 이후부터는 킬을 오히려 먼저 상대 락사라바다가 가져가고 있죠. 아, 에이스게이밍이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안전거리 확보를 락사라마다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거리를 못 좁히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크레이지 선수 사들 템 만성은 했거든요. 이게 붙어서 때릴 수만 있으면 정말 순식간에 잡아낼 수 있는 딜을 탔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복스가 딜을 잘 넣어줘야 되는데요. 네. 알파가 체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복스는 딜러를 준비는 끝났는데 이제 버텨줘야 될 우리의 근딜러 라인이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을 끌어줄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뭐 알파가 도망을 못 가고 정말 안타깝게 정말 불쌍하게 죽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다음 기회 보자는 거죠. 에이스게이밍도 사실 지금은 한타를 억지로 해서 열기보다는 차라리 한 명 정도 전사자가 나온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우리 편의 베인커리스타를 파괴될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3대3에서 좀 빈틈을 만들 수 있는 조류에게를 한 번을 노리자는 겁니다. 딱 자, 한 번에. 자, 그리고 스틸. 하지만 아직은 조금 네, 포획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네, 자, 아래쪽에서 캐서린 시간을 먹고 물렸어요. 크리에이션이 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네. 자, 이러면 크라켄을 계속해서 락스는 시도하고 이것을 캐서린이 만약에 스틸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스틸하기가 좀 어려 보이는데요. 네. 안 돼요. 네. 역시나 안 되네요. 네, 지금 그 락사라바다는 지금까지 좀 스틸을 많이 허용한 팀으로 에이스게임이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안전거리 확보를 락사라마다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거리를 못 좁히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크레이지 선수 사들 템 만성은 했거든요. 이게 붙어서 때릴 수만 있으면 정말 순식간에 잡아낼 수 있는 딜을 탔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복수가 딜을 잘 넣어줘야 되는데요. 네. 아, 알파가 체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복수는 딜러를 준비는 끝났는데 이제 버텨줘야 될 우리의 근딜러 라인이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을 끌어줄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뭐 알파가 도망을 못 가고, 아, 정말 안타깝게, 정말 불쌍하게 죽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다음 기회 보자는 거죠, 에이스 게이밍도. 사실 지금은 한타를 억지로 해서 열기보다는 차라리 한 명 정도 전사자가 나온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우리 편의 베인 크리스탈을 파괴될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3대3에서 좀 빈틈을 만들 수 있는 조류 얘기를 한 번을 노리자는 겁니다. 딱 자, 한 번에. 자, 그리고 스틸. 하지만 아직은 조금 네, 포획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네, 자, 아래쪽에서 캐서린 시간을 아, 물렸어요. 크리에이션이 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네. 자, 이러면 크라켄을 계속해서 락스는 시도하고 이것을 캐서린이 만약에 스틸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스틸하기가 좀 어려 보이는데요. 네. 아, 안 돼요. 아, 네. 역시나 안 되네요. 네, 지금 그 락사라고 하다는 지금까지 좀 스틸을 많이 허용한 팀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했네요. 예. 네, 딜 뭐 중간에 과감하게 끊어주면서 아예 스틸 자체 시도도 못하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락사르마다 일단 거의 이 정도 분위기면 일방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특히 뭐 PQQ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인가에도 개인 방송을 또 했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랜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락사르마다의 분위기는 네, 더더욱 좋습니다. 잘. 네. 아, 이거 막기가 일단 에이스 게이밍이 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어떻게 좀 정리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시간을 주지 않고 락사르마다가 너무 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더 도가니 활용해 주면서 사실 지금 타이밍 킬을 만들어 내도 지키기가 쉽지 않죠. 크라켄 자체를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요. 아, 자, 에이스 게이밍이 자, 이거는 어떻게든 막기는 막겠지만 에이스 게이밍이 일단은 경기는 굉장히 예, 불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네, 있고요. 그렇죠. 아, 이게 초반에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에이스 게이밍과 이제 락사르마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핑이 좋지가 않아요. 예, 한국에 에이스 게이밍이 예. 예. 아, 락스는 한국의 네,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약간 좀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네, 이제 선수가 좀 더 세팅을 해야 되나 봐요. 살짝 퍼즈가 걸려 있습니다. 네, 약간 조금 착정기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도 약간 좀 더 시간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큼 첫 번째 경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평소 그쵸?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것들도 지금은 좀 이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에이스 게이밍도 그렇고 락사르마다도 그렇고 첫 번째 경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네. 이 첫 번째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흐름에 말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팀이 오늘 같은 그 이제 3주차에서는 반드시 또 우승을 해야 되는 양 팀이라서 그렇죠. 예, 놓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예민할 겁니다. 이게 정말 웬만하면 별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신경 쓸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액정에 내가 그 만졌던 그 지문의 그런 흔적이 딱 보였을 때도 평소 같으면 별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은 왠지 그걸 닫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런 그 작은 것들이 지금 민감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완벽한 세팅을 추가하고 있어요. 꼭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선수들의 입장인 거고요. 네. 자, 에이스 게이밍과 락사르마다가 자 2주차에 분명히 미끄러졌기 때문에 자 연습을 더욱더 많이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아, 락스랑 이제 에이스 그 선수들이 네. 현재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라스베이거스 좋은 곳에 가 예, 있어요. 미국 네. 거기서 발음 잘안 되네요. 아주 저쪽 예. 그 가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한번 가면 평생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정말 네. 재미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 쪽에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좀 문제가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접속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살짝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조금 더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으면 사실 뭐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 한타에서는 에이스 게이밍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잘 락사를 받다가 얼타 사무엘이 포킹이 굉장히 좋죠. 네. 확실히 지금 상대가 좀 약간 아이템이나 성장에 약간 밀리다 보니까 좀 파고들면서 싸우는 조합이 파고들 수 없잖아요. 그럼 포킹 쪽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타가 벌어집니다. 와, 기대 장벽. 기대한 장벽이 좋았고요. 네, 찌르기는 실패했으나 기대 장벽이 좋았는데. 자, 그러나 있어봐. 오, 들어가면서 그래도 오히려 큐를 먼저 만들어내는 에이스 네. 게이밍. 에이스 게이밍이 뭔가 그래도 교전력이 그렇게 크게 밀리는 느낌이 일단 아니에요. 운영에서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긴 하지만 한타력에서는 일단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탑까지 깨야 의미가 있겠죠. 네, 자, 이번 큐에 포탑을 밀어줘야 되는데, 자, 밀수 알파가 있을까요? 버티는 동안에 깨야 됩니다만 자, 아 알파가 오래 못 버티네요. 네 아야 이게 와!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 게이밍이 좀 급했죠. 그래서 알파의 패시브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깨겠다는 거였는데 확실히 아이템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딜이 좀 부족했었죠. 네. 그리고 엔지니어스의 캐스롤도 엄청난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사실 락사라보다는 지금의 조합을 계속해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에이스가 원래 좋아했었던 그 운영 중심으로 가도 충분하긴 한데 꽉 차이는 금극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스노볼을 더 굴리기는 최적화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더 정비하고 3차 포탑을 깨기만 하면 이 다음에 크라켄 타이밍까지도 뭐이 유리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캐서린이 스틸을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자, 결국은 빼앗아 먹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일단, 글로벌 골드가 3,000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키스코 5대4로 락사르마다가 앞서고 경기도 좋아요. 네. 크리에이션 선수가 약간 이제, 약간 아이템 트리를 이제 평소에 복스가 만들었던 것과 이제 다른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긴 한데, 아직은 변수를 만들기는 살짝 좀 아쉽죠? 네. 한타력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이제 비로소 좀 빛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알파와 캐서린이 어떻게 또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한타를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에이스 게이밍. 어쨌든 복스는 잘 커서 네. 예, 복스의 성장이 좋아서 그 딜을 복스의 딜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알파랑 캐서린이 일렬에서 시선 끌어주고 이제 버텨지고 있을 때그 와중에 이제 복스가 파고들어서 프리딜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고요. 특히나 이제 캐스터린이나 사물 같은 경우는 좀더 딜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파고들 수만 있으면 크리에이션 선수가 이제 그때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항상 거리에서 약간 밀린다는 점. 이 점을 극복해야 되겠죠. 자, 유리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락사를 받다가 먼저 상대 수정 보초를 잡았고, 일단 에이스 게이밍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테 각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사용했던 크롤을 밴을 해주면서 살아있는 캐스터를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봐야 캐스터를 되겠죠? 살크면에 대신에 이제 우리는 락사라보다의 캐스터보다는 크롤을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사실 뭐 캐스터를 계속 언급드린 이유가 에이스 게이밍 하면 캐트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락사라마다도 곧잘 또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쓸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이건 이제 견제를 결과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쓸줄 알고. 네. 자, 이렇게 빼앗아 오지 않으면 에이스 게이밍 캐스터로 분명 할 테고, 그러면 우리가 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락스가 아, 캐스터를 역시. 들고 가져갑니다. 복스 최근에 알파가 패치가 된 그러니까 그 일반 지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패치가 된 상태에서 알파 진짜 좋고요. 네. 지금은 대회는 되기 전 버전이긴 해도 의외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1티어급은 아니어도 그 다음 티어급 정도의 대우는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동아시아에서도 알파를 통해서 좀 지도원이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믿고 써보는 것 같은데 의외인가 락사라마다의 조합입니다. 에이스 게이밍이 원래 잘하던 철거 쪽 조합을 갖죠. 이건 계속해서 운영으로 가겠다. 그렇죠. 강제로 대치구도를 만들고 장점이 포킹을 살려서 일단 빠르게 포탑을 네. 제거하겠다. 자, 이런 전략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조합이거든요. 락스 이제 락사라마다가 지금 가져간 저 조합은 에이스 게이밍의 원래 좋아했던 그렇죠. 조합이던데 저 조합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걸 깼던 락사라마다가 보인 적이 있잖아요. 훨씬 더 긴 사거리로 때렸을 때 캐슬과 사무엘이 뭔가 조금 곤란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에이스 게이밍이 지금 거리 싸움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최근에 좀 유행을 하는 돌진 조합으로 그런 파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미 돌진할 수 있는 영웅이 먼저 다 밴이 돼버리고 사실상 에이스 게이밍의 조합은 돌진형이긴 한데 돌진 조합의 그런 대표적인 조합까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페널티를 안고 있는 걸 에이스 게이밍이 얼마만큼 조금 극복을 할 수 있을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캐슬러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스카프가 핫한데 네. 또 스카프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신기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스카프는 진짜 그 최고급의 대우를 받아요. 네. 국내에서는 선밴도 네, 종종 나올 정도인데 이게 이제 의외인 거죠. 이제 지역마다 그런 그 성향이 조금 있고 게다가 어느 쪽에 그런 그 메타가 더 좋다 이걸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서로 맞붙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제 연말에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도 다만 최근에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측면. 네. 사무엘은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정말 가끔씩 잊을만하면 나오는데 네. 장점은 무난하게 여러 맞아요. 네 포탈즈 퍼졌을 때 데미지를 아우. 받은 상태인데 아 이게 확실히 포킹을 얻어맞고 아. 있는 상태면 아 이게 좀 불리하죠. 네. 맞고 시작을 하니까 한타를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없는 에이스 게이밍. 네. 일지령까지 해서 알파까지 어떻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캐서린이 네 뚜벅이에요.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그렇죠, 복스 캐서린 시작할 때 아! 터졌어요. 복스가 터졌어요. 네. 아 이게 서로 이제 캡틴을 하나씩 빼놓은 상태에서 딜러끼리 한번 활력 싸움 보자는 거였는데 네. 아 순간 활력 락사라보다가 아주 좋았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에이스 게이밍이 일단은 캐서린이 시간을 벌고 있는데 에이스 나왔고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그러니까 만피였을 때 확실하게 파고들어서 한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얻어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명 한 명으로 나눠서 캐슬러린 포탑 마무리할 수 있으면 네 마무리하고 이 상태에서 금관 가져오고 이 다음에 나오는 크라켄에 대한 대비만 하면 락사라마다의 첫 번째 세트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야 에이스 게이밍이 원하는 구도의 한타가 나오게 될지 일단 네.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락사르마다 포킹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렇죠. 일단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크리에이션 선수는 방템보다 딜템을 어떻게든 뽑아내면서 딜부족으로 지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이제 에이스 게이밍은 스카실드 선수와 타 선수가 좀 각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각에서 복스가 얼마나 옆에서 사각지대에서 파고들 수 있느냐인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락사라바다의 두 명의 딜러 라인이 잘 피하고 있어요. 네. 이전에도 한번 2대2 딜러끼리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먼저 녹여버리는데 성공을 했었죠. 잘 피하기도 하지만 또 잘 커서 딜이 엄청 잘 나와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죠. 락사라바다는 현재 운영까지도 잘 풀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합의 성향을 봤을 때는 한타를 지더라도 나쁠 게 없는 조합인데 지금은 뭐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타력이 서로 뭐 5대5였지만 이제 서로 성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앞서 나갑니다. 네. 그냥 이제 뭐 복싱 조합이라고 해도 한타에도 상관이 없어요. 절명시도 하필이면 아까부터 복수가 맞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을 에이스 게이밍은 벌기 어렵죠. 뭔가 더 대치하기도 어렵고요. 당연히 그나마 다행인 건 카정을 아주 심하게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이스가 유리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상대의 포탑 계속 압박 넣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카정 계속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클럭자로 쫓아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래쪽에서 문제는 이게 싸웠을 때 먼저 키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중반 이후부터는 키를 오히려 먼저 상대 락사라바다가 가져가고 있죠. 아 에이스 게임이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아 안전거리 확보를 락사라마다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와 북미의 그런 그 핑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괜찮긴 해도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감수를 해야 될 네.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기존과는 좀 다른 경기 운영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건 이제 팀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이건 원래 네. 에이스 게이밍이 뭐 섬세하고 정교한 플레이를 잘하는 팀으로 네. 뭐 유명했고 뭐 주차별 우승도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그런 팀인데 자 미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원하는 그림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보통 핑에 가장 잘 나올 때가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북미와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그 핑을 보면 잘 나올 때 120, 150 가끔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150, 200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제 컨트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잘 못 느낄 정도 약간 거슬릴 정도의 상황이 나오긴 해도 이제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나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약간 그때는 체감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있죠. 정중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양 팀이 이제 라스베이거스 이제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걸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락스는 한국에 있고 네. 에이스 게이밍만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양쪽이 모두 이제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어요. 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패치가 되자마자 예. 대회 서버에 적용을 안 해요. 예, 조금 더 팀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패치 관련돼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패치되기 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에이스 게이밍이 알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알파가 어그로 끌어줄 때 어떻게든 딜을 퍼부어야 되는 거죠. 자, 딜을 복스가 퍼부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해요. 네, 사실 지금 성장 격차 치고는 진짜 잘 붙어준 거긴 한데 아, 락사라 보다가 회피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방금에 사실 결정적인 기회였었거든요. 에이스 게이밍이 그렇게 20분 동안 기다렸던 그 한 번의 타이밍이 나올 뻔했는데 아 락스가 확실히 잘 피해요. 예, 우리의 조합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죠. 급습을 당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포킹을 먼저 해놓고 체력을 갈가놓고 싸우는 게 아니면 무조건 피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맞습니다. 자 에이스 게이밍이 일단은 크라켄을 빼앗겼지만 자 정글로 나와가지고 한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복스가 녹으면 한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메인이었거든요. 에이스 게이밍의 화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크리에이션 선수가 먼저 잡혀버렸기 때문에 아 지금의 이 한타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크라켄도 빼앗겼고 한타에서 또 패배도 했고 네. 에이스 게이밍이 이것을 막기가 어려워졌어요. 복스가 태어나려면 25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락사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손쉽게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아 죄죄고요. 네. 자 에이스 게이밍과 락사르마다가 자 2주차에 분명히 미끄러졌기 때문에 자 연습을 더욱더 많이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아, 락스랑 이제 에이스 그 선수들이 네. 현재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라스베이거스 좋은 곳에 가 있어요. 예, 미국. 네. 아주 잘 안 되네요. 아주 그 가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한번 가면 평생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정말 네. 재미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 쪽에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 좀 문제가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접속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살짝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조금 더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으면 사실 뭐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는데 거의 없죠. 네, 그리고 평소에 했던 곳에서 하니까 미국은 사실 여기서 정말 너무 멀어서 멀기도 멀고 네. 그리고 인터넷이 아마 해외 좀 나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한국만큼 문제 없이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 잘 안 돼요. 네, 네. 정말 뭐 하나가 꼭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지금은 괜찮아도 이게 한두 시간 한 번씩 가끔씩 뭐 끊긴다거나 뭐 지연이 된다거나 약간 네. 의외의 그런 현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양팀 모두 오늘 경기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또 일시정지가 좀 더 요청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니 심지어 정말 그 호텔에 가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게 호텔에 가면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뭐 안 되는 데도 네.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에 가면 무조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되긴 되는데 이제 텍스트 정도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네. 속도일 때도 있고 네. 이미지를 읽는 건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어떤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스베거스를 한번 가기는 했었어요. 네. 아. 한번 갔다 왔었죠. 어떤가요? 뭐 정말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광란의 밤인 것 같고, 그 저기 거기 워낙 그 24시간 불이 안 꺼져서. 그쪽 그쪽은 이제 뭐 카지노도 많이 있고 막 예. 그러잖아요. 뭐 넓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듣기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호텔 자체적으로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보여주고 한다던데. 아, 거기까지는 뭐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저는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서 네. 이제 그쪽 세계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경만 해도 뭐 시간 잘 아, 간다면서요. 뭐 쇼도 많고 구경도 해서. 했고 뭐 조금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으면 사실 뭐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는데.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게 평소에 했던 곳에서 하니까 미국은 해결이 사실 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너무 멀어서. 멀기도 멀고, 네. 그리고 인터넷이 아마 해외 좀 나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한국만큼 문제 없이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 잘안 돼요. 예, 예. 정말 뭐 하나가 꼭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괜찮아도, 이게 한두 시간 한 번씩 가끔씩 뭐 끊긴다거나 뭐 지연이 된다거나 약간 네. 의외의 그런 현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양팀 모두 오늘 경기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또 일시 정지가 조금 더 요청이 될 그렇지. 가능성이 좀 아니, 높겠죠? 심지어 정말 그 호텔에 가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게 호텔에 가면 뭐잘 되는 데도 있고 뭐안 되는 데도 있긴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에 가면 무조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되긴 되는데 이제 텍스트 정도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예. 속도일 때도 있고 이미지를 읽는 건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어떤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스베거스를 한번 가기는 했었어요. 예. 아. 한번 갔다 왔었죠. 어떤가요? 뭐 정말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광란의 밤인 것 같고 그 저기 거기 워낙 그 24시간 불이 안 꺼져서. 그쪽 그쪽은 이제 뭐 카지노도 많이 있고 막 예. 그러잖아요. 뭐 넓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듣기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호텔 자체적으로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보여주고 한다던데? 아, 거기까지는 뭐잘 예.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서 네. 이제 그쪽 세계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경만 해도 뭐 시간 잘 아, 간다면서요. 뭐 쇼도 많고 구경도 해서. 했고, 뭐 조금 하기도 했는데, 네. 좀 이뤘어요. 저 그쪽을 워낙 몰라가지고, 그냥 유명인 재미로. 본 적은 있나요? 아, 그거는 못 봤어요. 뭐 자주 온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영화 촬영도 많이 아, 하고 근데 아니면 그거는 못 봐요. 관광으로도 오니까 제가 유명 있었을 사람들도. 때는 그거는 못 봤고, 그냥 그쪽 뭐 거리 좀 구경하고 뭐 이제 그 경기장도 좀 구경하고 뭐그 정도 선? 저도 이제 갈 뻔했다가 저는 여권의 기한이 만료된 걸 몰라가지고. 아, 그게 안 됐으면 가는 거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권에 문제 없었으면 가는 건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 잘하고 꼼꼼하고 다 챙기고 뭐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양반이 그것 때문에 그 거기를 못 가서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여권을 준비할 일이 있다면 추천을 드리자면 단수 여권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게 복수 여권. 그래, 이게